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좌 확인을 하시고 시장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종목에 눈이 가시죠.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될까?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좋은 종목을 잘 옥석을 골라 놓을까 고민이실 텐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빠르게 10종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을 좀 저희가 미리미리 잘 선별해놔야 되겠죠.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뭐 겹치는 게 있으면 이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함께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다섯 개, 10가지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은 덱스터, 코리아 서키트, 위메이드, 포스코 케미칼, 제일기획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백광산업, MPC, 삼성 엔지니어링, 키움증권, NC소프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이 종목을 핑퐁핑퐁 번갈아가면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이 종목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아니면 뭐 매도한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도 궁금하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 텐데 이성훈 과장님의 픽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예, 덱스터. 덱스터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오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우선 시장 말씀드렸을 때 시장 지지부진에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는 강하게 몰리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유심하게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 이 넷플릭스 관련주로 지난주에 크게 올랐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는 지금도 이제 좋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시각효과 그리고 이러한 좀 플랫폼 쪽에서의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 제작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이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육박한 그 영화의 그 영상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최근에는 뭐 오징어 게임 이걸 히트를 하면서 이 OTT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영상 제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올해 초였죠. 이 크레마 월드와이드 이 광고 쪽에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신사업 분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덱스터가 많이 급등하면서 뭐 펀드멘탈 부분은 나왔습니다. 지금 따라가는 부분은 좀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 어느 그 몇 년 후에 어떤 실적의 부분을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덱스터였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역시 엮여 있으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덱스터를 잘 유심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백광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화 나트륨을 원료로 해서 염소를 생산하고 있는 무기화학 제품 제조 업체인데요. 네. 최근에 중국 석탄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석탄을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설비가 많은 중국 기업들의 경우 지금 타격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반사익을 누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관련
관련주로서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이 석탄 기반으로 해서 공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이 뭐 폴리염화 비닐이라든지 에폭시 수지 원료라든지 초산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제품은 이 석탄 외 재료에 기반을 해가지고 중국과 다른 공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롯데 정밀화학과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백광산업의 경우가 이 위 회사와 또 동일하게 이 염화 나트륨을 원료로 염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이 석탄 관련된 이슈와 함께 더욱더 관련주로서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백광산업의 경우 오늘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소폭 눌림목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평선 보시면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완만한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백광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반등 추세가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광산업을 김진경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우선 코리아 서킷트. 코리아 서킷트요? 네, 우선 지난주에 그 장기 공급 계약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 좀 변동성, 거래량과 함께 좀 나왔었는데 네. 이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가 뭐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그런 재무제표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영향은 이 지분을 투자한 이 인터플렉스의 시적 악화가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 인터플렉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이 80억 이상의 이 영업이익이 측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코리아 서킷트의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보다도 재무제표 영향상으로 봤을 때 주가 좀 흘러내리는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랬을 때 오늘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뭐 반도체 기판에 대한 매출 부분은 계속 호조세가 나타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악영향이었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 그나마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코리아서킷트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 매출 계약 같은 경우도 규모가 90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코리아 서킷트에 대한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내에서도 점유율이 어떤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경쟁 사업의 경쟁 기업 대비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트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트를 두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은 소개를 해주셨고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가 있을 때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인데 유튜브에서 스텔라님이 김진경 본부장님 보러 왔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그럼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다음 종목 MP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제조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맥스트 관련 기업이라는 점이 주목이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회사 앵커 벤처스가 맥스트 지분을 0.3%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제 화두로 좀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난 7월에는 맥스트 상장 앞두고 이 MPC가 주가가 강세를 보여지기도 했을 만큼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90.5%가량 증가했는데 관계 기업에 대한 손익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MPC의 경우가 전기차 관련주로도 현재 알려져 있는데 이 지난 9월 7일에는 이 특허청에 따르면 MPC하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호송률이 기존보다 3배 이상가량 증가하면서 이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유럽하고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관련된 시장 성장에 따른 시장 성장에 따른 어떤 기대감 또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로서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0초 남겨놓고 MPC를 소개를 다 해주셨습니다. 전기차의 테마로도 좀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 MPC 봤고요.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위메이드. 위메이드요. 말씀드리는데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하고도 지금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위메이드의 뭐 말로는 이제 미르포에 대한 뭐 흥행에 대한 부분인데 이 미르포 같은 경우가
참 이제 그 뭐 메타버스 이 그리고 이 블록체인까지 다 합쳐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게임 업체를 얘기하지만 어떤 게임 업체 안에서도 새로운 교두부를 마련한 게 바로 이 미르포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르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래 출시는 좀 그 전에 됐었는데 뒤늦게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 업체들이 이 8월 중순 9월 초부터 어떤 뭐 NC 소프트에 대한 악영향 때문에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역시 뭐 경쟁이 그 경쟁할 만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데브시스터도 그렇고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그대로 간다라는 부분을 좀 반증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목표 주가로 94,500원 했다가 지금 돌파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정도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보다도 이 또 매수 관점 또 기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위메이드의 기술력을 본다고 한다면 보유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게임 업체들 안에서도 위메이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봤을 땐 긍정적인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위메이드인데 이성훈 과장은 추가적인 상승 더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갈 거예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네, 세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지금 이 중동 지역의 해외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제시를 했었던 연간 수주 목표 6조 원을 금세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올 정도로 이 수주가 좀 눈에 띄게 있는데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경우가 최근에 이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기대감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탄소 재료하고 이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소 생산하고 또 암모니아 운송까지 밸류체인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수소 EPC에 대한 사업 또한 굉장히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이 EPC 규모가 110억 달러가량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대규모 수소와 암모니아 프로젝트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EPC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기업이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국내 EPC 업체 중에서는 이 수소 관련한 이제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친환경 사업이 계속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했었던 플랜트 사업보다도 더욱더 앞으로 주목이 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그전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몇 번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계신 김진경 본부장님의 시각을 함께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장이 진행되고 종목 소개를 해 드리는 중에 홍콩 시장이 좀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국경절 연휴 때문에 10월 7일까지 일단은 열리지 않는데, 홍콩 항셍 시장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은 역시 홍콩 항셍 지수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 하락하면서 약세 출발하는 홍콩 항셍 지수입니다. 23,77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자, 이 외에도 뭐 우리 시장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해외 증시 보면 동아시아 쪽에 일본도 지금 니케이 지수가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26% 하락세를 니케이 지수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현재 2.3%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증시의 상황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2.4%, 니케이가 3.2% 하락, 홍콩 항셍 지수는 1.1% 하락세, 요 정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뭐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뭐 소재주인데
지금 현재 그 시장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 차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첨보나 이 후성처럼 이 전해질 만드는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오른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차실 시연에 대한 부분이 이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는 점도 이 포스코 케미칼 주가를 좀 매수할 수 있을 때 좀 편하게 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아시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동시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전기차 뭐 판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생산량보다도 이 10년 후까지 봤을 때는 거의 5배 이상의 생산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물론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가가 크게 안 오르지 않은 걸 본다고 하면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 뭐 글로벌 배터리 뭐 셀 업체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효율성과 그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그 회계가를 본다고 한다면 포스코케미칼 안전하게 주가를 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케미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은 포스코케미칼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유님이 이성훈 과장님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셨고요. 네, 유튜브의 댓글로요. 자, 시장이 좋지 않지만 추세가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이성훈 과장님은 셀렉을 좀 해오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키움증권 말씀드리도록 증권주요? 하겠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하고 좀 바닥권에 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는 관점으로 한번 증권주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이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시작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키움증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리테일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고요. 특히나 브로커리지 수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테일 시장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또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소라든지 이제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IPO 주간을 전력으로 해서 수익성을 현재 높여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수익성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9월에는 마이데이터 허가까지 획득을 하면서 12월부터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머니무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긴 하지만은 이 국내 주식 투자가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투자 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부담이 느껴져서 오히려 주식은 이 투자 자산으로서 여전히 매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키움증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테일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 오히려 좀 저가로 가격이 내려갈 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증권주를 살펴봤죠. 그중에서도 키움증권을 픽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예, 제일 기획 제일 기획이요. 드릴 텐데요. 우선 주가가 우선 지난주처럼 반등을 좀 시작해서 반등하는 부분에서 낙폭을 줄이는 과정 쪽으로 봤을 때 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역시 이 제일기획의 장점은 어떤 뭐 경기 상황도 타는 그런 광고 업종이긴 하지만 역시 삼성그룹에 의한 이 삼성 그룹 뭐 갤럭시 폴드나 이런 거 이벤트가 있었을 때 바로 이제 실제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항상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어떤 시리즈를 내놨을 때가 이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을 때 이 과정이 항상 실적과 함께 주가도 반등이 항상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잡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BP 계열사 쪽에서의 해외 쪽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단식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3만 원을 그 목표 주가 잡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PER로 봤을 때도 18배 수준으로 그렇게 밸류를 높게 잡아서 매긴 부분은 아니니까 만약에 주가 많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18배 줬다고 한
한다면은 좀 제한적으로 제 매수 들어기 힘들지만 네. 이 정도 과정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제일 기획을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 10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희 마지막 종목은 NC소프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차기자 바로 리니지 W 흥행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변화에 대한 의지를 일단 NC소프트가 보였었고요. 또 신뢰를 되찾고 이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의 악재들은 어느 정도 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분위기들은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에 또 악재로 작용되었었던 이 블레이드 투 소울의 매출의 경우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인해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 동사가 또한 리니지 게임에 대한 개선안 또한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서서히 되찾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북미라든지 유럽과 같이 해외 29개국에서 이 리니지 2M의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에 따른 해외 매출에 따른 기대감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NC소프트의 경우는 서서히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분위기라든지 또 주가라든지 서서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NC소프트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미 악재의 경우는 또 주가에 그동안 선 반영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낙폭 과대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의 이제 최악은 좀 지나갔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히려 지금 좀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신 종목들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실 텐데요. 이성우 과장님은 어떤 거 보세요? 네,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2차 전지 소재주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안에서도 가장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안 돼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으로 포스코 케미칼. 자,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이제 앞으로 수소 암모니아 쪽에 굉장히 큰 대세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김진경 본부장님은 픽으로,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포스코 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 흐름 주가 차트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